제가 이제 막내 이제 형사 생활을 할 때 벌어졌던 일인데 그 피해자 이름이 박초롱 초롱 빛나리 양이라고 설마 임산부가 어린이를 납치를 하겠냐. 나중에 이제 검거를 하고 보니까 이제 임산부가 범인이었어요. 절대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 어떤 누가 됐든. 이슈의 게임을 더하다 지식의 밤. 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저희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이야, 시즌2 밤이에요. 예, 해냈어요. 이야, 해냈어요. 진짜 되네. 쩐주분이 그렇게 화가 많이 안 나셨나 봐요. 또 이 시즌 해주신 거 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던가? 아, 예. 쩐주는 언제나 킹정이지. 끝난 지 좀 됐는데 시즌1이 다들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잘 못 지냈어. 어, 왜요? 저도 시즌2 기다리다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저는 네. 저는 그 저희 같이 했던 멤버들 네.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어디서요?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다들 너무나 활동들이 활발하셔가지고. 아니 우리 안될 화하 어디 주로 출연했습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 네. 제임스의 우주망 운영. 아 제임스의 네. 그 이제 라그랑잔 포인트 L2 포인트로 이제 갔거든요. 그냥 뭐. 또 뭐 라이플이냐 뭐 저격이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데 네. 어쨌거나 총알보다 훨씬 빠른 속도예요.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공식과 자리에 거듭나고 계신 우리 궤도 씨 알아봤고요. 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뭐 사회 웬만 보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 네. 뭐 심지어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어디를 잘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네. 안금했다. 또 뭐 인천에서는 층간 소음이 있다. 그 사람 죽였어요. 사람 죽이 뻔한 사건, 미수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아,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하구나. 정말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많이 있구나. 거기다 또 연령대가 더 낮아지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 뭐 촉법소년이 얘기 나오고 또 드라마도 나오더라고 촉법소년. 저희가 그래서 시즌 2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우리 극악무도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그런 탐정의 세계. 탐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쭉쭉 들어가시죠. 들어와.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초대 손님 특별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수환 탐정님이십니다. 야,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으로 23년 생활을 했고요. 강력 형사 생활 21년 정도 했고 이제 명예 퇴직 후에 지금 현재는 탐정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튜브 이제 형사 탐정 대단하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는 많이 들어오세요. 저만 해도 탐정 이런 데 관심 되게 많은데도 탐정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우리나라도 있다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탐정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을 한 게 이제 재작년 2020년 8월 5일부터 이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됐고 법 통과가 됐죠.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아, 그 탐정 법은 통과는 아직 안 됐어요. 그 명칭 사용, 명칭만 사용을 하고 신용정보법 상에서도 남의 뭐 뒷조사를 한다든가 미행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처벌 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다 삭제가 됐고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제약이 좀 풀린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그 공무원으로 계실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수입 차이가 좀 어떻게 돼요?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지금 정말 궁금한 질문입니다. 제가 한경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죄송합니다. 왜냐면 몹쓸 아니 그건 당연하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아. 현직 있을 때보다 적게는 3배? 오! 많게는 5배 이상. 와! 야, 사실 너무 이제 흥미로운 게스트분이 나오셔서 제가 좀 피가 좀 끓는데 투임하신 사건 중에서 제일 좀 화려하거나 특이했던 사건이 뭐가 있었어요?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억보다는 좀 안타까웠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피해자 이름이 박초롱 초롱 빛나리 양이라고. 그 이제 제가 이제 막내 이제 형사 생활을 할 때 벌어졌던 일인데 그때만 해도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거 자체가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90년.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기가 사실은 좀 편했어요. 개인정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화국이든 어디에 그냥 전화만 해도 신분 밝히고 어디 경찰서 어디 형사라고 하면 전화번호 뭐 가입자부터 해서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발생 신고를 받고 2층에 있는 그 커피숍 공중전화에서 전화가 온 걸 저희가 이제 그 발신지 위치를 추적을 해서 거기에 이제 형사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 카페 안에 12명인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전화번호 발신자 따고 나서 불과 5분도 안 된 시간에 거기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진입하기 전까지 나간 사람은 없었고, 이제 주인한테 다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12명 중에 범인은 있을 것이다. 그거를 해서 일일이 다 이제 검문 검색을 하고 신원 확인 다 파악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이제 좀 용의점이나 이런 걸 우리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이제 다 소지품 검사랑 신분 조사를 다 하고 나서 보내고 형사들이 다 따라 붙었어요. 다 미행을 붙였는데 그 한 명이 임산부가 있었어요. 그 안에 손님 중에. 그래서 설마 임산부가 어린이를 납치를 하겠냐. 자기도 뱃속에 애가 있는데. 형사님 그러면은 그때 다 미행을 붙였는데 그 임산부한테는 미행을 못 붙였던 건가요? 네. 제 그 선배 형사가 얘기도 했고 우리 반장도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검거를 하고 보니까 이 임산부가 범인이었어요. 야. 만약에 이 임산부가 범인이 초롱초롱 빛나리 이 애를 며칠을 진짜 데리고 있다가 죽인 거였으면 아마 그 죄책감이 엄청 많이 들었었을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제가 이제 교훈을 얻은 건 형사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절대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 어떤 누가 됐든 범인 같지만 범인이 아닐 수 있고 범인이 아닌 것 같지만 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선입관을 갖고 이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져서도 안 되고 피해자 아니면 무고한 사람 이렇게 봐서도 안 된다는 걸 저 몸소 그때 이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만은 관상이나 생김새 아니면은 그 사람이 사한 위치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끔은 선입견을 가지면은 이렇게 범인을 놓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전 정보라는 게 우리 뇌에는 굉장히 큰 오차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방금 전에 본 그 정보 때문에 갑자기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사전 정보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다. 우리의 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쉽게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거기서 특별한 발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한다. 그렇죠. 상투적 표현이 있지만 또 진리이기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게임 속에서는 우리와 같은 어떤 상투적인 오류를 벗어날 수 있었을지. 오늘의 주제, 100년간 사랑받았던 가장 유명한 명탐정 중의 명탐정. 바로 셜록홈입니다. This hotel, this island, is full of thieves. First my cane, now the diamond. My name is Sherlock Holmes. I will investigate, and the culprit will be identified. 근데 셜록 홈즈 지금 우리가 봤던 게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어떤 게임인가요? 자, 셜록 홈즈 역대 탐정 캐릭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인 만큼 게임도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유명한 게임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셜록 홈즈 시리즈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그 게임인데 제목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목 셜록 홈즈 챕터 1 이번 작품의 이름입니다. 시리즈는 셜록 홈즈 시리즈예요. 프로그 웨프즈. 사실 뭐 많이 못 들어보셨죠. 게임 회사 이름인데 참 특이하게도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아 지금 위험하겠는데. 위험해요. 빨리 도망쳐야 된다. 근데 본사가 우크라이나 말고도 저기 아일랜드 더블린에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이동하지 않으셨을까 한번 추측해보고 여하튼 그 회사에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편 넘는 셜록 홈즈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셜록 홈즈 원툴 회사다. 그러니까 뭐 대중적으로 빅히트를 친 건 아니지만 또 이제 많은 마니아층을 갖고 있는 그런 게임 시리즈입니다. 장르명은 뭐 당연히 추리 어드벤처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액션 앤 퍼즐 요소도 좀 있고 포인트 앤 클릭 그 찾아가서 뭐 단서들 이렇게 포인트 클릭해서 이제 수집하는 이런 요소도 이제 갖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재미있는 그런 추리 시리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뭐 제가 이제 PD님 거시기 받고서 이제 좀 조사한 게 뭐였냐면 이게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이제 탐정이 또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썰도 하나 있더라고요. 왜 미국에서 이렇게 탐정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 앨런 핑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핑커톤이라는 사람이 링컨의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 업체를 또 차리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링컨 경호를 맡았는데 링컨 암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암살 기소 사건을
이 사람 때문에 암살을 막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입지가 이제 떡상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링컨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남북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남북전쟁 때도 이 링컨을 비롯한 주요 요인들의 어떤 경호를 맡으면서 남북전쟁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또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 핑커턴이라는 사람이 입지가 떡상하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경호, 탐정 요런 걸로 시작했었던 그 사무소가 나중에는 PMC라 그러죠. 군사조직, 용병조직으로까지 발전하면서 너무 이제 미국 육군에 대적할 규모의 그런 규모로 성장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반 핑커턴 법까지 이제 발휘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크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 앨런 핑커턴이라는 사람의 초반부의 혁혁한 공 때문에 사설 탐정이 활성화되고 지금까지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썰들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뭐 나무위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혹시 에이핑크의 기원이 거기던가. 이거는 PD님이 어떻게 살리실지 아니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래서 이 핑커톤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도 이제 되게 유명한 인물이고 네. 그래서 대중매체도 서브컬처에도 많이 참여 됐어요. 게임 쪽에서는 바이프쇼크라고 또 이제 고티도 받아서 또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주인공 부커 드윗의 전 직장이 핑커톤이다 이렇게 묘사가 될 정도로 아주 미국에서는 유명한 탐정 함정에다가 거의 용병으로까지 발전을 했던 조직이 미국에 있었다. 실제로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도 그 핑커톤 출신의 인물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유명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그 탐정업과 그 용병하는 그 용병 회사들이 뿌리가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탐정과 용병 뿌리가 같다. 얼핏 생각에는 미국은 땅이 넓어서 억울한 일이 펼쳐졌을 때 정말로 그걸 다 공권력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사적 제재. 사적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아웃소싱 하는 거죠. 아웃소싱해서 이거를 해결하고는 제도 또 공인해서 제도가 좀 발전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거기에 제가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요. 거기 그 핑커톤이라는 그 회사가 물론 미국에서는 거의 뭐 탐정 회사로서는 입지전적인 그런 회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이름은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원은 그대로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 탐정의 원조라고 하면 영국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 셜록 홈즈도 영국이긴 한데 그거야 뭐 이제 추리소설 상의 이제 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탐정이 발전이 많이 된 이유가 가장 큰 문제는 이 서구와 이제 그 미국이든 영국이든 계속 산업 발전을 하면서 기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 경쟁 업체가 됐든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서로 이제 내부 고발부터 해서 산업 스파이를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물론 한 번씩 의뢰를 받아서 사건을 하고 있지만 기밀 정보를 상대 그렇죠. 라이벌 기업의 기밀 정보를 빼내오는 그런 작업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못하게 막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는 의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탐정이 키워진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시작했다? 그럼 산업 기밀 쪽도 탐정업의 그럼요. 역할을 속하는 거네요. 그럼요. 제가 지금도 의뢰를 받고 하고 있고요. 그쪽이 아무래도 기업들이 확실히 있다. 당연히 이게 세죠. 세죠 기업이. 그래서 3배 5배가 기업을 해야 돼. 이게 풀렸습니다. B2C가 아니라 B2B가 노리는 거야. 왜 3배인지가 B2B 좋죠. 귀족될 거 하고 평범한 사람들 거면 무료로 그러면 아 무료는 못 하죠. 무료는 안 되고 직원들 머리 빠져. 별풍이 무료라니. 별풍은 별풍대로 받으시고 기업 숙제도 받으시고. 아 이게 쌍방으로다. 그러네요. 다섯 배. 셜록 홈즈 그러면 100년 동안 사랑받던 캐릭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당연히 있겠죠. 셜록 홈즈를 기반으로 한 게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좀 미세한 걸로 막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흔적이 뭐가 예. 방향이 근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거 딱 보다가 틀리면 민망하겠다. 아닌데요? 그런 거 아닌데요? 요즘에는 뭐 탐정하면 요즘 친구들은 이제 김전일 아니면 코난 떠올리는데 탐정 원조하면 셜록 홈즈 아니겠습니까? 좀 차이가 있죠. 김전일이나 이제 그런 일본류 탐정은 사람이 훨씬 많이 죽죠? 많이 죽죠? 다 죽죠? 주변인들이 다 죽는다라는 차이가 있죠. 그쵸.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김전일이나 코난 그 저자들이 셜록 홈즈를 모델로 그 판정을 만들긴 했는데 어허.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일본 탐정들이 그 사건 해결하는 방식이랑 이 셜록 홈즈랑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알리바이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주로
셜록 홈즈는 증거에 집착을 하죠. 증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셜록 홈즈가 지난 100년 넘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 또 탐정의 전형으로 여겨졌던 이유는 증거를 토대로 추론하는 탐정이기 때문에.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첫 번째 소설이 1887년 주홍색 연구라는 작품. 1887년이요? 네, 19세기. 140년 전에 나온. 그렇죠. 예, 100년씩 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소설이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셜록 홈즈 시리즈는 단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어요. 아, 계속?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사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한테 한 번도 잊혀지지 않은 소설이라는 얘기죠. 새로운 에피소드가 없는데도 그렇죠. 판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예. 심지어 이쪽 소위 말해서 뭐 마니아, 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따로 있더만요. 셜록키안. 셜록키안 아니면 홈지언. 근데 셜록키안은 주로 미국에서 쓰는 표현이고 홈지언은 영국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 마니아를 넘어서 가지고 거의 뭐 일종의 어떤 사회 현상. 사실 저희 게임도 이제 좀 사회 인식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야 게임에 너무 몰입해갖고 현실하고 구분을 못해서 게임에서 총 쏘니까 현실에서도 총 쏘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은 나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을 받는데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게 이미 19세기 소설 셜록 홈즈를 가지고 셜록 홈즈가 소설상에서 죽었을 때 우리 홈즈 선생님 살려내세요 해서 이 저자 코난 도일 집에 가서 시위하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야말로 현실하고 구분을 못하는 건데 심지어는 셜록 그 이제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를 죽였어요. 근데 영국 여왕이 그때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었는데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와,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미 그러니까 죽였다는 표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기 소설 중에서 근데 코난 도일이 죽이고 싶어 했어요. 원래 이런 소설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의사 출신이긴 하지만 벌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 돈 벌려고 흥미 유지 소설을 쓴 게 이 셜록 홈즈고 이 사람은 원래 역사 소설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셜록 홈즈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여기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1893년 작에서 셜록 홈즈를 죽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1901년에 복귀작을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버스커빌의 개라는 작품인데 근데 이 작품은 셜록 홈즈가 부활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셜록 홈즈의 과거 사건에 대한 이제 회상록 같은 거. 프리퀄 같은 거죠? 예, 그렇죠. 예. 아, 이거 부활의 징조인데 이게. 예, 그러다가 예. 1903년에 빈집의 모험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다시 셜록 홈즈 돌아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영상 보시면 풀어주세요. 여기 이제 그게 나와요. 예. 그 진흙밭에 이제 신발 구두를 적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 저도 이제 그 코난 도일 소설 좀 봤습니다만 상대방의 용의자의 신발에 묻은 흙을 가지고서 홈즈가 추리한 장면이 많거든요. 많이에요. 예. 이 여기는 이제 그때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흙이 많이 묻을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안 내려. 결정적인 증거가 있더라. 이걸 딱 밟으면 이제 티가 나는 거죠. 어디서 왔고 어느 지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주저하는 것이죠. 이 진흙은 그 지방에 어디에서만 그쵸. 나올 수 있는 건데 넌 그 지방은 다녔구나. 영국에 있는 모든 흙의 종류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저거를 이용해서 금방 속일 수 있어. 그렇죠. 다른 지역 흙을 묻히고 다니고 갖고 와서 잘 붙여가지고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갖고 다닐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이 영화를 앞에 이제 시작 부분을 봤는데요. 그 시체가 있었던 그 자리를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셜록 홈즈가 누워서 맞아요. 자기 총 옆에 놓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19세기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현장 감식 뭐 이런 중요성 그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거지. 원래는 저기 폴리스라인 딱 서있고 못 들어가죠. 원래 저러면 안 되는 큰일 나죠. 과학수사대 와가지고 예. 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저렇게 하면 저거 현장 망치는 길이죠. 예. 그렇죠. 자기네 집 아니에요 이거. 자기네 집. 아니 잘 생각해보니까 어디 누워있는 거야. 아니 사람 집어 탄 자리 탈뜨나. 아니 저거 무슨 자기 집인데 약간 현장처럼 꾸며놓은 약간 인테리어 느낌인데. 그것도 가능해요. 저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을 그러니까. 속성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형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감식반하고 형사분들, 그다음 국과수가 하는 그 작업들이 고고학자가 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사관 분들하고 뭐 탐정, 그다음에 고고학자가 저는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설마 미이라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비슷한 이게 뭐 그 연결이 돼요.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저는 이제 물건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물건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물적 흔적이에요. 그 물적 흔적을 토대로 인간의 행위, 그다음에 인간의 사유, 뭐 더 나아가서 인간의 욕망, 감정, 이데올로기까지 재구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수사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 남겨진 흔적들을 가지고 그 범죄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고학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멋있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라인 쳐놓고서 사람이 돌아 예전에 돌아가신 분의 자리 가서 소리로 싹싹싹싹 하는 이런 것들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현장의 상태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3천년 전이나 그렇죠. 3일 전이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아까 혈흔 얘기하셨는데 혈흔을 통해서 3,3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해당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적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아, 그 혈흔이 남아 있어요, 그게? 혈흔이 남아 있죠. 3,300년 동안. 예, 그러니까 1991년에 알프스산에서,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에서 시신이 한 구가 발견이 돼요. 아이스네. 맞습니다. 등산객들이 진짜 시신인 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고학자들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몸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하건데 뭐 사고 사유였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의 이 옷에서 서로 다른 네 명의 사람의 혈흔이 발견된 거예요. 집단 구치고 받았다. 그걸 토대로 뭔가 좀 격렬한 움직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이 가능했던 거죠. 5,300년 전에 피도 형사님 그 루미놀 용액이란 걸로 이렇게 해서 그게 다 나오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살아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의사분한테 여쭤보세요. 5,300년 전 이거 해본 분 많이 안 약은 약사에게 피는 형사에게. 예. 아 그런 거니까. 아 근데 궤도 씨, 예. 혹시 과학자 중에서도 그런 논리 구조가 명확하니까 유명했던 탐정 아니면 유명했던 뭐 이런 수사관 이런 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 탐정. 형사님 예.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 한 분만 해주세요. 뉴턴이야. 아, 대본을 보셨어. 아니에요. 뉴턴이 굉장히 훌륭한 탐정이었어요. 그래요. 탐정도 했어요. 네, 네, 네. 그다음 뉴턴이 조폐국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뉴턴이 사이가 안 좋았던 과학자들이 좀 있어요. 라이프니츠라는 과학자, 로버트 후. 근데 과학자가 아닌 분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사이 안 좋은 세 명 중에 마지막 한 명. 누굽니까 그게? 이 사람은 과학자는 아니고 윌리엄 첼로노라는 분. 윌리엄 첼로노. 근데 이분은 약간 암흑가 분입니다. 암흑? 예, 암흑 위조지폐 만드는 분이에요. 어둠의 골목의 사나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위조지폐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 첼로너를 잡아야 되잖아. 이 똑똑한 뉴턴이 조폐국 감사로서 정말로 탐정과 똑같은 걸 해요. 그 범죄자들 이렇게 가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범죄자 정보 얻어내고 오히려 이제 뭐 매수라는 게 뭐 돈 매수라기보다 잡혀있는 애를 형량을 갖다 딜을 하는 거야. 플립하겐. 네,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스파이도 활용하고 그러면서 이 첼로노에 대한 정보를 계속 얻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좁혀 오니까 결국은 첼로노가 잡혔고 이제 사형을 당하죠. 근데 네. 뉴턴이 정말 똑똑한 양반이었거든요. 근데 그쵸. 그렇게 똑똑한 양반마저 주식 투자에는 크게 실패했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뉴턴 이런 말을 했죠. 그 내가 복잡한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그렇지. 네.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왜 슈퍼카지를 안 봤을까? 또 그런 말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한마디 더 했어요.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한마디 더 했어요. 또 있는데요. 아씨 물렸네. 사실은 저희 주식쟁이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주식시장엔 과학자가 없다. 전문가가 없다. 뉴턴마저 틀리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인과관계가 카오스 이론이다. 카오스 많은 이론. 시간이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되는 영역이구나. 그렇죠. 말이 되면서도 말이 안 돼요. 딱 말한 카오스 이론과 비슷하게 이 어떤 한 80-90% 정도의 정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 맞추기가 힘들어. 그러면요 주식시장에 과학자가 없다면 우당은 있습니까? 많지요. 역시 샤머니즘이야 주식은. 아니 대형사가 결론이 있어. 아니 결론이 왜 역시 샤머니즘이 나와요? 있어. 진짜 농담하는 게 이거 아니야. 샤머니즘 토템이 지금 이런 거야. 진짜 유명한 세계적인 어떤 그런 트레이딩 사무실에 가도 중간에 꼭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별명을 토템이라 그랬어요. 토템. 진짜 우리 팀장님이 와드. 거래하시다가 진짜 크게 지르시고 마음이 떨리시면 자 토템 일어나봐 그러면 토템이 이렇게 일어나서 진짜 그랬어요. 그럼 군대에 군종병이 있듯이 주식회사 아니에요? 주식하는데도 다 그런 그 종교 관련 직업이 그 역할로 뽑은 건 아닌데 신부님 목사님으로 뽑은 건 아닌데 개 중에 그 역할을 주는 분이 일종의 상징이 되는 분이 있다. 야, 이게 좀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신실하신 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절반을 못 맞추는데 역시 안 하는 게 맞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저. 왜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약하니까. 과학자는 원래 믿음이 좀 없죠. 믿질 않죠 과학자는. 네. 그냥 현재 상황으로부터 가장 그럴듯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과학보다는 이제 인문학이 연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과학자는
거리가 제일 근데 아니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투자자라고 불리는 피터 리치. 아, 그 워렌 버핏. 아니 그분 말고 수학자가 있어요. 제임스 사이먼. 저분입니다. 제임스 사이먼스. 연봉을 1조로 와. 받는다는 거. 이름도 돈 잘 벌리는. 네, 정말 사이언스 하자는 자기한테 누가 와서 자꾸 투자를 얘기하니까 승질 나서 자기가 직접 창업한 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담내 뛰잖아요.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뛴다. 워렌 버핏보다 주식 더 잘하시는 양반이라고. 더 잘한다 말 못한다 그게 아니라 저분은 성향이 다른 거죠. 성향이 완전 투자 방식이 완전 다른. 정말 멋진 분이시긴 하지만 저는 약간 그레고리 페렐만처럼 내가 정말 미지의 여행을 탐구하는데 이 세상에 이런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수학자가 더 멋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수학은 원래 그래요. 그래도 1조를 준다 그러면은 그레고리 페레만 아저씨가 100만 달러를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죠. 11억 거절했어요. 10억 달러면은 받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다른 차원의 영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관심이 없어요. 도인 같은 분이구나. 네. 그러니까 되게 멋있죠. 멋진 분이죠. 셜록도 그러니까 약간 비슷해요. 셜록도 사실은 보통 이제 이 작품 속에서 보면은 그 수사 이 비를 안 받아요. 아, 너 어떻게 먹고 살아요? 대신에 왓슨이 고생하겠지. 아니, 대신에 네. 귀족들이 주면 받아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안 받고 귀족들이 막 10억씩 주면은 그거 받아서 먹고 살면서 자기 취미로 계속해서 이제 그게 귀족들이 이게. 일부러 허름한 옷 입고 가가지고. 아 그러니까 서민들이 주는 의뢰비는 이제 받죠. 단가 떨어지니까 요건 이제 이미지 관리하고 위로는 이제 그런 광고는 받지 않는다. 비싼 것만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돈에는 안 받고 기업 제작 지원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별풍 안 받고 예, 숙제만 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도대체 우리 오늘 주인공이 된 게임 스토리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게임인지 선혜 씨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간단하게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셜록 우리는 원작에서 접할 때 30대 이상의 연주원에서 중장년의 셜록을 네. 접했어요. 그리고 원작에서도 원작 다 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예. 봤습니다. 젊었을 때 셜록 얘기는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학 출신 대학이 나오긴 하는데 출신 대학이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옥스브리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영국 최고의 학부가 나왔다는 설정만 이게 그 연장에서 언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심지어는 가족 얘기도 거의 안 나와요. 오. 형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셜록이 유명한데 젊었을 때 얘기 안 나오고 가족 얘기도 형 말고는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셜록이안들이 상상나를 펼치고 싶은데 정보가 부족한 거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크라이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프로그 웨어즈 이 게임 개발사의 그 직원들도 셜록키안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창작해보자. 게임 개발자도 창작자다. 그래서 21살의 젊은 셜록 예. 어땠을까? 그리고 셜록의 부모님은 어땠을까?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묻혀있는 무덤이 예. 영국령의 한 외딴 섬에 있고 이런 예. 설정들이 만들어갖고 셜록이 그 섬에 가서 자신의 과거, 셜록의 과거를 우리가 셜록키안들이 이제 추정해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 웨어즈의 셜록키안 개발자들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재미없다. 이미 스포일러가 다 나와있는데 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베이스로 하든 아니면 그런 아주 상관없는 것들을 새로운 셜록 홈즈의 세계를 창조해야 되겠다. 어쩐지 머리 색깔도 좀 까맣고 예. 좀 젊은 젊어요. 느낌이 확 나요. 예. 이게 21살의 셜록을 다룬 일종의 프리퀄이기 때문에 예. 설정상으로 셜록의 유명한 조수 조수라고 그러면 실례죠. 조수라는 예, 파트너 아니 조수는 조수 비하예요. 조수가 뭐예요? 죄송 조수 말고 예. 그 동반자 파트너 왓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왓슨이 27살 때 처음 만났다고 설정이 되기 예. 때문에 21살 왓슨을 만날 수가 없잖아. 아. 근데 셜록도 그 파트너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를 주고받는. 네. 그래서 있겠죠? 존이라는 존. 상상 속의 예. 캐릭터를 만들어서 주고니 받거니를 하죠. 근데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피디님이 뭐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상상 친구.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임은 셜록 홈즈 어떤 소설 속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 훨씬 그 전에 젊었던 셜록이 어머니 이름을 찾아가는 약간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어머니 무덤이 있는 섬에 찾아가서 각종 사건 휘말립니다. 젊은 셜록의 사건 해결기. 왜냐면 지금 나온 건 달달 외우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예. 그렇지. 완전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거죠. 이게 이 게임 설정상 이 섬의 이름이 코르도나라는 섬인데 코르도나. 가상의 섬이에요. 아하. 근데 이 게임 속에 등장하는 풍광이나 이 코르도나라는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이 게임 제작자들이 어떤 의도로 이거를 가상소설을 만들었는지를 대략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름 갖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 이름이 그러니까 지중해 여러 섬들이 있어요. 유명한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르시카라는 섬이랑 샤르데니아라는 섬이 있어요. 이 코르시카, 사르데냐, 코르데냐, 코르도나라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름을 좀 짬뽕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설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셜록 홈즈가 여기서 자란 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국 영유가 되죠. 그렇죠. 근데 사르데냐나 코르시카는 영국 영유였던 점이 이게 없어요. 어허. 근데 영국이 지중해를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곳곳에 자기들의 포스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특수하게 그러니까 이오니아 해라고 불리는 그 해역에 네. 그 군도들이 군도가 있어요. 아하, 섬 맞죠 거기? 예, 군도를 영국이 장악했던 적이 있어요. 아하. 거기 이제 뭐 코르프나 뭐 케팔로니아 또 일곱 개의 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섬들이 합중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라를 만듭니다. United States of Ionian Islands. 그러니까 이오니아 군도 합중국. 근데 이게 영국의 보호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이제 지배권하에 있던 그 섬들인데 그 코르도라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풍광을 보시면 이름은 이제 코르시카 뭐 샤르데냐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풍광이 약간 그리스풍, 베네치아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오니아 섬들 가운데 하나를 모델로 했을 것이다. 느낌이. 예, 그리고 그곳이 영국의 지배권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조금 약간 뜬금없잖아요. 네. 원래 셜록 하면은 영국인데 네, 런던 이미지 막 그 음습하고 막 어둡고 비 오고 약간 모자 쓰 이런 모자 써야 돼. 예. 모자 쓴 소년들이 막 빵 훔쳐서 예. 도망가고 안개 끼고 항상. 근데 이제 이 제작자들이 그 이미지가 너무 지겨운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가장 반대되는 이미지를 찾다가 밝고 그러면서 나름, 영국과 연관이 예, 나름 역사적으로 개연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중해 성.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종전 키스라는 거 아세요? 아 종전하면 전쟁이 끝난 건데 그 약간 거기 뉴욕에서 이렇게 예, 그 해군 수병이랑 이렇게 허리 잡고 이렇게 하는 거 간호사에게 제가 아, 그 키스 제가 해군 출신입니다. 아, 해군이시구나. 근데 이제 그 사진이 과연 몇 시에 찍힌 거냐 사진 속 등장인물을 찾으려고 과학자가 나왔습니다. 천문학자가 나서가지고 네. 이 그림자, 뭐 방향, 뭐 건물들의 실제 크기랑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찍힌 촬영된 시간을 알아냈어요. 야. 그래갖고 뭐 저 당시에 뭐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저기 누구다 이런 사람들 뭐 다 아니다라는 거 이거 밝혀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근데 이 기법을 솔직히 수사에서도 요즘에 쓰고 있죠. 아, 밀수란 기법을. 그러니까 약간 영상 분석 맞아요. 기법들 네.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포인트 앤클릭 방식도 있고 이제 단서를 여기서 써주셔야 되고 여기 이게 하얀 원이 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단서가 될 수 있는 거든요. 완전히 부서지고 말피었군. 다 부서졌어요 지금. 아, 저런 걸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단서들을 다 모아서 예. 나중에 추리에 도움이 될 수. 나온다. 아. 어떻게 이렇게 죽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아. 야 무시무시하게 죽어 있습니다. 한 형사님. 딱 시체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은 걸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 과학사적으로 만약에 저렇게 시체가 딱 있다. 저기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나요? 1차적으로 이제 목격자가 있겠죠. 저 이제 신고자가 있을 것이고 적들을 받고 나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현장 출동을 할 것이고 이제 외관상으로 볼 때도 단순히 뭐 병으로 죽었거나 그러한 부분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들도 출동을 할 것이고 감식 요원들도 출동을 하겠죠. 그럼 형사분들도 저렇게 시체를 딱 봤을 때 감식 요원이 오기 전에는 손 안 돼요. 예. 이 초동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그때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감식 이러한 수준이 높지 않았죠. 산인의 총에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거 족적 있는데 막 트랙터 지나가고 아저씨 막 두두두두 지나가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나 이런 거 자체가 과학 수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고문하고 하는 걸 과학수사라고. 과학적 고문. 그냥 야수. 근데 완전히 그거 이제 고대 이집트 스타일. 근데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 수사를 할 수사 기록들이 있어요. 대부분 고문 기록이에요. 아, 무섭다. 예. 근데 그거는 그 시대적인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적이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독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거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건데 현재는 뭐 그런 일은 전혀 일도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죠. 과학이란 단어가 그렇게 쓰이는 걸 좀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현재 한국의 감식이나 뭐 이 과학 수사 기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세계 최고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설의 마을이라고 해서 프랑스나 뭐 이제 그 유럽 그 사람들이 외교관.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동네 이름인데 그 마을에서 일반 가정주택이죠. 주택의 냉동실에서 사체가 발견이 돼요. 아기였죠, 그게. 네, 영유아. 영유아. 아기 사체. 아기 사체가 그것도 한 개가 아닌 검은 봉지에 쌓여있던 사체가 세 개가 발견이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음식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거짓말도 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자식이 아닌 나중에는 계속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 엄마라는 그 모친이 유전자 감식이라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막 그 올라가고 있는 단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도 아직 뭐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 국민이죠. 자기네 국민 얘기가 맞고 우리가 감식 내지는 유전자 이런 부분들이 잘못 아마 했을 거다. 프랑스 사람 말을 믿고 한국 기술, 과학 기술을 무시한 거군요. 무시를 했어요.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기술을 그걸 무시해. 갖다가 이제 과학 수사에 쾌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로 그게 이제 밝혀지고 나서 처벌을 하고 그 나라에도 통보를 하고 그 과학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탑에 든다고들 얘기를 해요. 이게 대한민국 과학 기술이야. 이것이 대한민국 과학이라. 네. 공은 아닙니다. 공은이 아니라. 공은 아니라. 이게 과학 기술. 과학으로다가. 예. 아니 지금 형사님께 한국 그 수사 과학 기술의 위대함에 대해서 들었는데 저 그거 할 때 영화 이거 딱 생각나. 이끼 영화 이끼에서 보면 그 이장이 무서운 이장이 루미노를 뿌려갖고 그 혈흔을 분석해갖고 막 지문 분석해갖고 그러면서 막 이제 뭘 밝혀내거든요. 그 또 굉장히 흉악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가정집에서 남편이 이제 이 범인하고 싸워.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범인을 놓쳤어요. 그 상황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남편은 또 맞고. 근데 봤더니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결국 남편이 무기징역을 받아요. 약간 쇼생크 탈출. 맞아요. 도망장과 비슷한 컨셉으로 영화가 아예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미국의 이제 과학자 폴 커크라는 분이 이 남편의 무죄를 입증합니다. 어떻게 입증을 하냐면 혈흔을 봤어. 혈흔을 봤는데 피자국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갖고 근데 왜 남편은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지? 이 피는 남편 피가 아니다. 남편이 아마 범인이 아닐 것이다. 왜냐면 혈흔은 닦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 나온 게 루미놀 반응인 거예요. 피를 닦아내도 혈흔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러니까 혈은 이렇게 많은데 남편은 상처가 없어? 남편은 무죄다. 다른 범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찾아낸 거죠. 루미놀 반응이 뭐냐면 이제 타액이나 정액이나 뭐 다른 소변이나 뭐 이런 우리 몸에 나오는 다른 거랑은 반응을 하지 않고 오직 혈흔하고 피하고만 반응을 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철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금속이랑도 반응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만을 딱 구분하기 굉장히 애매해진 거야.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다. 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또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LMG시약. LMG. 정확하게 혈흔만을 딱 찾아내. 네. 근데 또 여기 또 문제가 있어. 어쨌거나 피는 찾아내나 다른 동물, 다른 곤충의 피랑은 또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 딱 죽여놓고 닭피를 뿌리지. 닭피를 막 뿌려. 예. 이러면 어떻게? 그럼 이게 닭피네 하고 그냥 닦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루미놀 해도 그냥 닭피랑 닭피니까. LMG도 닭피야. 그래서 등장한 게 또 있어요. 이게 바로 원피스도 아니고 계속 바로 찾아가네요. 파워 인플레이션인데 FOB 키트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게 사람의 피하고만 반응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갖고 이게 근데 문제는 사람과 비슷한 동물 중에 주줄이 나올 수가 있어. 진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또 뭐가 나왔어요? 얘네 구분 못해. 근데 이제 사람 죽이고 오랑우탄 피를 뿌리면 되겠구나. 근데 아쉽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오랑우탄이나 침팬지가 나타난 적이 별로 없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은 그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그 오랑우탄 피를 먼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한라스 피요. 네. 그 오래 그냥 이렇게 풀어놔. 주변에 풀어놔. 오랑우탄 돌아다니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시신에는 중요 단서들이 있겠죠. 저렇게 4분의 0 나오죠? 여기서 4개의 중요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쭉. 아, 저게 4개를 찾아야 한다는 소리군요. 이 시신에서 저는 보면... 일단 허리춤에 뭐가 뜨죠? 노란색 뜹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허리춤? 예. 뭡니까? 슬래봉 허리띠는 흥미로군. 저거는 아마도 찾았다. 프랙탈 무늬가 아닌가 싶어요. 프랙탈? 이제 다리도 꺾였네요. 저거는 그 비슷한 제가 유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피랑 아니 이집트에서. 투탕카멘. 투탕카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투탕카멘이 원래는 이제 살해당했던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밀 CT 촬영을 해보니까 그 이제 무릎뼈가 다 저렇게 박살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론은 마차 사고로 사망하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열기로 갈게요. 실체를 봤으니까. 잠깐만 해가 진 건가요? 어두워졌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근데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법의학자 중에 이 시간에 따라서 시체에 가까이 다가오는 곤충들을 통해서 이 시체가 사망 시간이 언젠지를 알아내는 애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오고 뭐 죽은 직후 뭐가 오고 해가지고 이 곤충들을 분석해서 알아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던데.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대 이 도시에 곤충들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쉽지 않은 방식일 수 있죠. 선생님, 저희가 이제 시체를 통해서 과학수사까지 알아봤는데 이 과거에도 이런 과학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잡은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과거에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그 뭐 심지어는 뭐 이제 이게 완벽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건 아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돼요. 생각해보시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시신을 제일 많이 잘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미라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해부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사인과 시신의 상태가 이제 그 연관성을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진 않고 그런 기록들이 확인되는 거는 조금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후대인 대략 한 기원전 3세기 정도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거의 최근이네요, 그 정도. 예, 일찍부터 최근이죠. 그리고 더 최근에 뭐 이제 기원전 44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죽어요. 44년이 더 죽을까요? 카이사르. 카이사르에게. 이제 칼에 찔러서 죽죠. 브루투스 넘어져. 그 들어와. 그때 이제 칼을 23번 찔리는데 이제 그 로마의 검시관들이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두 번째로 찔린 그 자상이 어떤 이상한 이 카이사르한테 치명상을 입혔을 것이다. 두 번째로까지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검시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1438년에 있는데 이때 신주 무원록이라는 책이 편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원래 이제 그 중국 원나라 시대 때 쓰여진 무원록이라는 책의 주석을 단 책인데 일종의 해설서죠. 그 이 책의 편찬을 지시한 사람이 우리 한반도 최고의 영웅 유순실? 세종대왕? 맞습니다. 강감찬? 유순실. 세종대왕. 그런 거 알았어. 진짜 내 강감찬도 나오고. 아니, 강감찬 얘기했는데. 김유신 을지문덕까지 다 나오려고. 예, 근데 세종대왕이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종대왕이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장화홍련전으로 이어져요. 장화홍련전은 사실 언제 쓰여져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전래동화인데 이 소설이 실제 있었던 살인 사건을 토대로 쓰여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레알? 이때 이제 실제 이거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게 이 전동훌이라는 사람이 사또로 부임을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자매들이 죽고 보니까 뭐 이제 약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 계모가 죽인 것 같고 이런 어떤 정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열심히 이제 분석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물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시신이 저쪽 이제 피의자 측에서는 자살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이라는 증거로 이제 이 여성이 낙태를 했고 부끄러워서 자살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이거를 전동으로 한 사람이 다 깨트려요. 첫 번째는 이 그러니까 시신에 은화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다. 은화가? 이게 왜냐하면 죽을 사람 다 빼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갖고 있을 리가 없죠. 쓰고 죽었겠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태아의 사체라고 가져온 그 사태아의 시신을 보고. 이제 이걸 이제 면밀히 그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실제 사태아가 아니라 쥐를 가지고 만든 가짜다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근데 이 전도굴이라는 사람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주 무언록을 일종의 이제 바이블처럼 계속 보던 사람인 거예요. 어깨너머로 배운 추리 실력.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주 무언록을 계속 탐독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이 당시 최고의 수사 기법을 이미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그 수사관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화홍련전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그러면 장화홍련전 사또한테 사또 억울합니다. 이게 귀신이 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갔을 그렇겠죠. 그거는 영화 장화홍련하고도 무관합니다. 아 그렇지. 좀 재밌게 봤어요. 헷갈릴까 봐. 우리나라가 조금만 문화 강국이었으면 셜록 홈즈가 아니라 장화홍련이 될 수도 있었다. 그 사또 이름으로 사또 이름이 전동을. 전동을. 예. 전동을. 전동을 시리즈로 이렇게 나왔겠죠. 역시 큰일은 전시가 하네요.
전성재 씨. 가정하십시오, 전성재 예. 씨. 전동을 예. 우리나라 최초의 탐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전동을. 이번화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 범인인지 저희들도 이제 범인을 검거하거나 할 때 당연히 뭐 변장 같은 것도 하고 사장님 변장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닌자 입문 뭐 이런 거 지금 NPC들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그럼 어떤 복장을 입고서 내가 위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거 위장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 또한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 제가 이제 경찰서 얘기한